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페이지 150페이지 취소권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취소를 공부하고 있는데, 취소가 뭐였죠? 일단은 유효한 것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예요. 그럼 먼저 취소 사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첫째,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요네 가지 사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55페이지,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취소권자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무효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 안 했어요.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X에. 이에 반해서 취소는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누구 할수 있느냐?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 물론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었죠.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이미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뭐가요? 수권이 필요한 거죠. 또 이들의 무엇도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같은 특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고, 상속인과 같은 누구도요?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취소의 상대방과 방법인데, 일단 행사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취소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데,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취소의 상대방.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근데 을이,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갑이 요 매매 계약을 병이 사기쳤다는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을에게 상대방에게 하는 거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인 거다.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묵시적 취소는 취소로 볼수 있는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도 뭐한 거예요? 취소인 거예요. 판례 1번 판례만 읽어볼까요? 자, 157페이지 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히 전제로 한 소송상의 반환 청구나.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자, 취소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반환을 청구했어요. 취소한다고는 안 했지만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뭐 하게?
취소하겠다는 뜻인 거죠.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나머지 판례는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에 관한 법률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 거죠. 취소 효과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다만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칙해가지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748조가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다만 158페이지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뭐죠?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158페이지 상단의 B번입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뭐 병원비를 지출했다, 뭐 치료비를 냈다, 뭐 교육비로 냈다, 책을 샀다 이런 경건하게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한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려줘야 될 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돈에서 100만 원을 병원비로 썼어요. 100만 원이 소비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소비됐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서 그만큼 100만 원을 안 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전 다른 재산을 덜 쓰게 되니까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곳을 이해하고요. 소비되는 것은 술 처먹고 도박하고 뭐 이런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만 소비된 곳을 이해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중간에 이제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근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해서 취소권의 포기라고 나와요.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이니까 추인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누가 추인을 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취소권자 항상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자, 이런 얘기.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원인이 소멸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는 그 본인이 아직도 미성년자라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법정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159페이지 보시면 상단 2,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기억,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니은, 다만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7번,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겠죠. 3번, 추인의 방법.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추인의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원래 법률 상대방에게 추인하게 되면 되고요. 추인의 효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으므로 유동적 무효였던 불확정적 유효였던 법률행위가 확정적 유효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0페이지 오시면 이제 법정 추인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묵시적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인 거죠. 그럼 이 법정 추인은 결국 뭐예요? 묵시 추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추인인 거야. 그럼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교재 160페이지 보시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번 경계 경계가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4번 담보의 제공 담보 제공도 이행을 담보하게 한 거죠? 넓은 의미에서 이행인 거죠. 6호 강제집행이죠. 왜 강제집행을 합니까? 이행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 2, 3, 4, 6 5를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것도 뭐예요? 법정 추인인 거죠. 그러면 총 6가지인데 실제는 2가지입니다.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섯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자, 이행을 청구나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친 놈이 사기쳐서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뭘 추인하는 거죠? 법정 추인일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에 보시면 3. 이의를 포류하지 아니해야 돼. 이행하지만 나 추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의를 보냈다면 추인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추인과 마찬가지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나오죠? 자, 법정이 나 읽어볼게요. 161페이지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자, 우리가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숫자보다 숫자 앞에 붙는 말이 중요해. 숫자를 바꿔서 오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숫자 앞에 붙는 말을 바꿔서 오답을 만들거든요.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인 거죠. 또 언제부터 10년인가요? 법률 행위를 행사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넘겨보시면 160페이지에 상단 2, 취소기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이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나갔는지, 도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됨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한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자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요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은 뭐죠?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죠? 동의를 받지 못했죠? 자, 1.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왜요? 취소란 유효한 건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2번, 갑이 미성년자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취소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아.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이거 나중에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행관계예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하거든요. 왜요? 원상회복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죠. 4번, 갑이 대금을 받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자,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흥비로 소비된 것만 소비된 거죠. 생활비로 사용한 것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취소는 원칙이 상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됩니다. 다만 제한 능력을 유로한 취소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제3자가 선이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만약 을이 선의 정에게, 정이죠, 이게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왜요? 제한 능력을 유로 취소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16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조건과 기한이 나와서. 일단, 부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부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속 약관, 줄임말에 법률 행위를 하면 특별히 부속시키는 약관, 특약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기한,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부담은 언제 하냐면 부담부 증여, 증여할 때 부담을 부속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증여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과 기한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의 부관으로서 무엇가요? 조건과 기한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개념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할 것.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은 조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인 것. 자, 예를 들어보세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인 것. 근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라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 기한과 조건의 개념에 관해서는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위의 것은 기한이에요.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한 거죠? 불확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짜로 됐든 말로 됐든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면 뭐죠? 조건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169페이지 조건에서 의가 나오죠. 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란 법률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보관을 말한다. 불확실한 것은 조건, 확실한 것은 기한입니다. 근데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시면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지고 양거래 2번에서 엄수평이죠. 엄수평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왜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3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왜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에다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의 법익이 침해되겠죠. 따라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외도 알 수 있어요. 예외. 넘겨보시면 기억. 지도 조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조건을 붙이는 거 가능해요. 그 다음 2번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 채무 면제나 유증과 같이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경우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급범 보시면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정지조건부 계약해제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네가 2월 1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자, 문제가 되는 것 첫째는 요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단독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독행위 조건을 못 붙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건은 이행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을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건은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단독행위지만 예외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을 하겠다는 형태의 조건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번째, 이게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건 조건인데 해제가 되니까 해제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제조건이란 해제되는 게 해제조건이 아니라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잖아요.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가 되면 해제되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지 조건이다.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 지급번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일단은 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동의해 줄 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다시 말하면 채무 면제와 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 4번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의 전체가 다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들 셋 놔주면 결혼해줄게 이런 거죠. 뭐 아니면 남자한테 월 500씩 벌어오면 결혼해줄게 이런 것들 다 반사회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건의 종류에 가지고 본격적인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